이 프로그램은 띠띠 동갑들이 경기도 정책을 과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퀸 안녕하십니까. G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GTV4입니다. 띠띠 동갑 정책 과외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준비 다 되셨죠? 네. 자, 그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Let's go! 아, 근데 저희 선생님 엄청 잘생겼다고. 첫인상 어떨 것 같아요? 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라고 남자래? 공무원이 다 보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상 진짜 네, 너무 좋으신데요? 자, 반갑습니다. 와! 저는 경기도 평화협력 운영팀장 문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가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런 수준에 맞는 강사가 필요해서 저를 섭외했다 그랬어요. 잘생기고 지성도 겸비하신 핫가이시네요. 정말로 핫가이. 최고의 유영수. 자, 선물입니다. 어, 갑자기 평화부지사 선물. 이거 뭐죠? 예,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아주 좋은 벌써? 선물이에요. 아, 제가 말을 잘하니까 또 이 선물을 받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그러니까. 있어서 준 것 같은데요. 어, 뭐야? 네, 그래서 어떻든 가까이 있어서 나름 제가 그 경기도 평화의 아이콘. 평화. 평화의 아이콘이시다. 평화의 아이콘 분위기. 아이, 평화롭게 그리고 평화의 매동이라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첫 회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 얼굴 마주치면서 제가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볼게요. 네. 예, 김기수. 저입니다. 오, 뭐 전생에 저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20대의 내 모습이야. 되게 닮았어요. 최우빈.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반가운 거죠. 네. 아니 수업 끝날 때 분위기가 반절됐어요. 첫인상을 보시겠다. 자, 박상우. 네, 제가 박상우.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찬민. 네, 좋습니다. 어디서 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죠? TV에서 봤나? 제가 아직 진출은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보시게 됩니다. 그래요. 꼭 보길 바라고요. 자, 우리 구영술. 네. 구영술 기자님은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를? TV에서 본 것 같아요. 아, 혹시 굿시뉴스? 그렇죠. 1점이라고 너무 챙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질투하지 마.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공정한 얼마나 공정하세요? 아, 약간 우리가 이제 평화를 조성하는데 가장 그 상대가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남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북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평양냉면. 평양냉면. 네. 리종혁. 야, 리종혁. 네. 우리 이번에 경기도에 왔었죠? 네, 아태평화 프로 때 왔죠? 그러니까. 역시 김정은이 있겠죠. 김정은이. 네, 역시 김정은. ICBM이요. 굉장히 이거는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평양이 생각납니다. 평양. 평양을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한번. 한번 같이 가요. 저 가봤는데. 진짜요? 저 두 번 가봤어요. 탈북하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데.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였냐면 북한 사람 나 뿔이 난 줄 알았어요. 반공 뭐 이런 거. 그런 교육을 엄청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간을 반공 교육을 받았는데 이 반공 교육을 하는데 그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뭐 강조가 이러다 보니까 그 비교하다 보니까 그 북한하면 떠오르는 게 그런 뿔나거나 우리랑 똑같이 생긴 뿔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5천 년을 함께 살아왔던 그러니까 지금 뭐 마귀 같은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미지를 만들어줬어. 하여튼 안 좋은 교육을 받았던 거죠. 지금 이제 통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통일 좀 필요해요? 통일이요? 일단 평화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한 민족이니까 네. 저희가 2016년도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대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에서 41.8%가 네. 통일 필요 없다 그랬어요. 냉정하네.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은 그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거는 실제적으로 15% 16% 정도밖에 안 돼요. 심각하네요. 근데 20대 청년들이 왜 통일이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고 답변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도 혹시 통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통일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이걸 명확하게 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정말 큰 관심이 있지 않는 한 그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돈 이야기예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통일 비용. 아, 그거는 네. 네.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물론 통일 비용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통일 비용이라는 거를 추산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드는지. 그걸 누가 했을까?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추산 그런 거를 낸 데는 통일부에 혹시 일본 아닐까요? 일본에서 했습니다. 통일 비용이란 말을 일본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 은행연합회에서. 그래서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반도의 통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걸 많이 인용을 했고 우리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럼 좀 시간이 통일... 걸리더라도 경제 어떤 이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 정도 올라왔고 네.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통일돼야 된다는 거죠. 남과 북의 이런 관계들을 갖고 퍼주기다. 막 네. 이런 비판도 있죠. 네.